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양양 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 국제선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첫 취항했습니다. 대만에서 양양으로 온 대만 관광객들을 위한 환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. 박은지 기자입니다. 대만 타이베이를 출발한 플라이강원 2호기가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렸습니다. 오전 양양에서 12명의 승객을 태우고 타이베이로 날아간 뒤 다시 162명의 대만 승객을 태우고 돌아온 겁니다. 국제선 첫 비행을 마친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지고 첫 번째로 입국장에 나온 승객들에게도 꽃다발과 기념품이 전해집니다. 就是除了滑雪的话，我想体验一下那个当地韩国的美食，比如说那个人参鸡汤，然后有猪脚。 타이베이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강원도 하늘길 연결은 본격화됩니다. 2호기 도입 열흘 만에 대만 노선을 첫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내년 1월 10일에는 3호기를 들어와 국제선 노선을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. 내년 초 대만 타이중과 가오슝 두 개 도시와 필리핀, 마카오 취항을 예정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일본, 중국 등으로 노선 다변화에 나섭니다.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켜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항공운송 사업자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모셔오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충실한 여행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강원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인바운드 관광을 사업 모델로 하는 플라이강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 지난달 국내선 취항식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플라이강원 명예 기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제선 취항식에서는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를 명예 도지사로 위촉했습니다. 동북아의 대표 항공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 꿈이 실현되도록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보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드립니다. 플라이강원은 내년 초까지 타이베이 출발편 예약이 80%를 웃돌고 있다며 강원도민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양양 출발편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항공산업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말 국제선 첫날개를 핀 플라이강원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본무대가 시작됐습니다.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.